I see you're sober. If I'm breathing, racing to the moonlight, and I'm speeding, I'm ready to the stars, ready to go far. I'm Star Wars. 안녕하세요. 한양대학 문화인류학과 이수교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두 나라를 소개할까 합니다.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 800년 역사와 문화입니다. 두 나라 모두 생소하시죠? 우리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데 그 로마와 쟁패했던 파르티아 또 흔히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과 쟁패했던 사산조 페르시아 이두 제국을 빼고는 인류사의 그 흐름을 통찰력 있게 보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파르테아부터는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더잘 이해하는 대로 하는데도 이두 제국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로마와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500년 정확하기는 471년 쟁패했던 파르티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생소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로마라는 세계 최대의 제국에 2,000km를 접경하면서 파르티아가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로마가 결코 비옥한 파르티아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파르티아. 500년 제국이 빠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로마 제국 따로, 중국 역사 따로, 한국 역사 따로라는 이런 이제 찢어진, 외워야만 하는 재미없는 전른발리 역사를 배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파르티아가 어떤 나라였고,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졌고, 그것이 동서 실크로드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문화에까지 영향을 끼쳤는가, 그걸 좀 찬찬히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어, 그리스 시대는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와 쟁패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오랫동안 페르시아 전쟁으로 서로 쟁패하면서 서로가 약화됐습니다 뭐 전쟁했던 이유는 이 페르시아가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비옥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그리스로 공급하는 그곡물 창고를 빼앗김으로서 이제 필사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성부가 없는 이 끈질긴 오랜 전쟁 끝에 그리스도 페르시아도 어 내부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하게 되죠. 아버지 필립이 돌아가시자 20살에 새로운 왕이 돼서 정말 13년 동안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더스강까지 히말라야에 갔던 인류 최초의 대제국을 일으켰던 것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스 대제는 사실은 13년입니다. 20살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33살에 바빌론에서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갑자기 죽으니 죽으니까, 오그 병사들이 마케도니아에 돌아가지 않고 비옥한 우리엔트 땅에서 각각 깃발 꽂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후계 국가를 이루게 되죠. 이제 이집트의 여러분 아시는 클레오파트라와로 유명한 코톨레미우스 어, 왕국이 생기고 또 지금 이란 땅에는 셀리오쿠스 왕국이 또 아나톨리아 어, 이제 왕국에는 안티오쿠스가 또 발칸 반대로 리시마쿠스가 이게 다이 나라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장군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후계 국가들은 얼마 있지 못하고 이 비옥한 오리엔터의 영광로에 스멀스멀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 노간 이후에 그 혼란기를 딛고 이 오리엔트와 과거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천하통일한 나라가 파르티아입니다. 그때는 이미 로마가 번성하고 있을 때죠. 바로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동쪽의 파르티아와 서쪽에서 스페인까지 대제국인 로마가 쟁폐하게 됐던 겁니다. 파르티아가 정확하게 이제 기원전 247년부터 기원 후 224년까지 471년간 로마에 대항해서 어떻게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제국을 유지시켰던 경제적 바탕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 팔고 로마의 금은주와 유리 세공품을 중국에 팔면서 예, 국제 교회가의 물적 기반을 가지고 500년 제국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 중국 역사에는 어, 가까운 파르티아가 중요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가 중요할까요? 파르티아가 훨씬 중요한 국가로 중국 역사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안식국이 바로 파르티아입니다. 왜냐? 파르티아의 장건자가 아르사키스의 일세인데, 아르사키스 일세를 중국말로 안식이라고 이제 번역. 그것은 어, 보통 장건자의 이름을 국명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아틸라의아틸라 제국, 티무르의 티무르 제국 하듯이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는 로마보다도 훨씬 중요한 나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는 이미 어, 중국의 장건 장근 이후에, 장건이 이제 기원전 이 세기에, 어, 소위 말하는 파미르원을 넘나드는 대 실크로드를 이미 개척해 놓았기 때문에 이 파르티아 시절에는 로마와 또 파르티아와 이제 페르시아와 인도의 문명도와 기술과 그 정보통신들이 실크로드라는 단단한 문명의 젖줄을 타고 우리 한반도까지 실세없이 오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르티아는 어떤 거버넌서즉 말하면 통치 시스템과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500년 제국을 유지해 왔을까? 파르티아는 그 이전 우리가 공부했듯이 세계 최대의 최초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제국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행정 제도, 관료제도, 군사 제도라고 하는 제도고. 또 중앙 집권 대신에 지방 분권을 확립합니다. 두 번째는 고대 아키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이 가졌던 다문화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와 인류사를 공부해 보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받아들여서 함께 녹이는 문명은 오래갑니다. 그게 제국의 수명을 유지하게 되죠. 어, 자기의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나의 생각만 정통이고 다른 소수민족들의 그 능력과 종교를 소외하고 억압하는 국가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은 지난 5천간 인류사의 어떤 불변의 법칙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르티아 500년 전통의 기본적 통치 철학도 다른 소수민족들의 또 그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는 모든 피지배 시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대한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특징 같았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문화 사회인데, 막연한 다문화 사회가 아니고 모든 공식 용어는 페르시아어, 아라모, 바빌로니아 세 언어를 공식 용어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바르티아 시대 때는 이제 사회가 훨씬 다분화되고 더 많은 피지 매민족들이 복속해 들어왔으니까 새 언어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리스, 소그더를 플러스해서 적어도 다섯 개의 공용어를 공식용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 하면은 왕명이나 어떤 제도나 법령에 있어서 다섯 개 언어가 동시에 어 번역돼서 이제 전달됨으로써 일사불란한 제국의 통치가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중국은 진나라 한나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시황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그 시대입니다. 바로 만리장성을 샀고 중국이 이제 부강하기 시작할 때 바로 중국의 서쪽에 파라티아가 있었고 그 서쪽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방총독들이나 토우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파르티아에서 놀라운 지방군권은 뭔가 하면 군대의 독자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보통 아무리 지방군권을 하더라도 이 군권을 중앙정부가 잡고 군사력을 주지 않음으로써 반란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군권을 지방 통치자에게 위임을 어, 위임해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폐 발행권을 줍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화,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국가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지방 통치의 자율성과 지방 자치를 인정해 주면서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서로 윈인하는, 어, 그 당시, 뭐, 로스는 정말 획기적인, 오늘도 우리가 뭐 지방자치를 잘 못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파르티아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 될 제국은 아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가 지금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에 있는 액타바나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장군이 실코드 경영을 하면서 이 파르티아까지 다녀왔는데 이 장군의 그 여행 기록에 의하면 엑타바나는 자기가 어, 수천리, 다시 말하면 어, 천수백키로 횡단하면서 보아왔던 어떤 도시보다도 크고 번성했다는 기록을 남기니까 뭐 당대로서는 어, 로마의 버금가는 어, 아주 번성하고 중요한 어, 도시가 뭐,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 액타바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파르, 파르티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안 배워서, 안 가르쳐 줘서 그런 거지. 이 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없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중동 본색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썼던 인류 본사란 책을 정리하면서 이 파르티아 제국을 로마 제국에 못지 않는 완벽한 하나의 독자적인 제국으로 복원하려고 해 보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기 왕아르사케스 1세부터 마지막 왕 아르타파누스 5세까지 모든 왕들의 연대기가 활동이 그 사람들의 업적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더욱 놀라는 것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아르사께서 1세부터 어 마지막, 마지막 왕인 아르타바르스 5세까지 모든 주화가 다 발행됐습니다. 그 주화들이 어 유럽이나 이란의 중요 박물관에 지금 다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화를 발행했다는 것은 완벽한 통치체계그 지도자의 업적과 이름이 역사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주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글자에 의해서 그 사람 이름이 거의 판독이 되고요. 또 금화, 은화가 같이 주조가 됩니다. 로마 시대와 못지않게 금화와 은화를 주조하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시대 글로벌 최고의 문명을 로마와 함께 호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금화나 은화나 동전의 주조 내용이나 조각된 인물상이나 그 기록들을 보면 어, 페로나라는 어, 로마시대 여신도 보이고 또 로마와 발티아 사이에는 오랫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포로로 잡혀서 무릎을 꿇고 있는 발티아 병사를 어, 이렇게 주조한 모습도 보이고 또 바위 백화들이 많이 나타나 나, 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물 이외에도 고대 페르시아나 파르티아에서는 사실 바위나 이런 이제 석각에다가 어떤 전쟁이나 왕적의 치적이나 어떤 반란군을 응적한 모습을 바위에 조각으로 부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그 인물의 표, 이제 표정이나 그 복식의 특징으로 인해서 또그 밑에 어 언어로 조각해 놨기 때문에 어 판독이 가능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 구제스탄에 있는 어 바위 부조인데요. 이 말을 탄어미테라타테스 1세의 바위 부조인데 이게 너무나 정교하게 로마에 대항해서 이 파르티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그 위엄과 이 개선의 모습을 아주 장엄하게 이제 조각해 놓았습니다. 이 미트라타테스 왕이란 것이 결국 로마 초기인 기원전 1세기, 2세기 왕인데, 번성기의 왕입니다. 물론 미트라타테스의 동전이나 부조, 얼굴상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 부조에는 왕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 또 병사들의 모습들이 잘 부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자학, 성벽의 벽면에 있는 무장한 파르티아 보병의 부조인데, 어, 저도 처음에 이란에 가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어? 로마 병사가 왜 여기 있지? 자세히 보면 짧은 바지에, 어, 긴 바지에 짧은 치마를 입고 물결 치는 그옷 문양에다가 모자 모양이라든지 이 무기, 무기의 어, 이런 장비들이 그리고 방패를 썼던 모습들이 로마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500년 동안 어, 2000km를 적병하면서 서로 전쟁해왔던 어, 두 나라가 서로 전쟁만큼 효율적으로 문화가 교류하는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걸 배우고 파르티아 것이 로마에서 흘러가면서 두 문화가 매우 같은 수준으로 유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는 로마에 전혀 못지 않는 로마 수준의 어, 물질적 기술과 문명적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부저의 흔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번성기 때 파르티아 제국은 어, 지도를 보시면 어, 지금의 이란 영토 대부분, 특히 이집트,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제 아즈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키스탄 일대에. 어, 이러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어, 북쪽으로는 카스피에, 남쪽으로는 걸페에까지 연결되는, 어, 그냥 자그만 국가가 아니라 로마가 결코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영토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르티아를, 어,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다시 복원하고, 그럼 세계사가 훨씬, 어, 재미있고 정확하게 어,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조각이나 어, 동전이나 벽면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파르티아인들의 군사 복장과 무기류를 어, 캐릭터로 많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이 캐릭터를 보시면 아류에서 이 창을 쓰는 것은 어, 이 파르티아 병사인데 말을 타고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쏘고 이제 창을 사용하는 어 이런 전술이 뛰어났다고 그러고요. 파르티아 어, 병사들은 이 로마보다도 창 길이가 조금 길었대요. 그 대신 방패는 로마보다도 좀 작았으니까. 훨씬 가벼운 방태에다가 로마보다도 조금이라도 긴 창을 쓰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로마를 쉽게 꺾을 수 있었던 어떤 무기 기술의 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 군사 복장과 무기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파르티아가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마 전술의 귀재였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이란의 박물관에 가면 당시 파르티아 병사들이 말 위에서 창을 쓰는 완전 군장한 모습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무덤이나 고분에서 발굴한 걸 가지고 복원해 놓았는데 보면. 이 화려한 장신구라든지 어, 무기의 어떤 강도, 그다음에 이제 군대의 갑옷과 투구를 쓴 이런 모습들이 어, 상당히 수준 높고 또 말의 마구에는 아마 귀족이나 왕들의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특기석을 받고 어, 보석으로 이 어, 말의 마구를 장식해 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르티아? 전쟁사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또 미술사나 인류사에서 흔히 회자되는 특징은 바로 파르티안식 어, 활쏘기,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군사 기술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말이 전 속력으로 앞으로 달리면서 이 궁사가 그 가속들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사냥하거나 적을 사살하는 겁니다. 아니 같은 방향으로 활을 쏘도 맞추기 어려운데 말이 저쪽으로 전속력을 도망가는데 그 가속들을 등지고 상대를 쏜다는 것은 특히 말 위에서 이는 거의 신궁에 가깝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전속력으로 말이 앞으로 달리면서 이 전사가 방향을 반대로 적을 쏘는 이런 화살의 기법이 바로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법화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무용총의 수렵도죠 그 보면 말이 전속력으로 앞을 달리면서 궁사가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수렵도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물론 무용총의 수립조 고분, 고구려 고분 벽화니까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사실은 파르티아가 고구려보다 훨씬 앞서고 세계 미술사에서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반대편으로 활을 쏘는 이걸 파르티안 샷, 파르티아식 활속이라는 어떤 정해진 용어가 있다면, 어, 고구려가 최초고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 우리 역사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고려는 정말 열려있는 문화적 영광도를 가지고 당대 지구상에서 존재하던 온갖 기술과 문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는 탁월한 문명 영광도를 가졌다. 이게 우리 민족의 능력이고 원천이고 기상이다. 이렇게 좀 멋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최초야, 우리 것이야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어, 열려 있는 어떤 민족의 어, 역동성, 포용성 이게 오늘날 어,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적 교훈으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마는 이 비옥한 바르티아를 그냥 둘 수는 없었겠죠. 로마 삼두 정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라수스와 이제 카이사르 시저와 폼피우스가 1차 삼두 정치를 부립니다. 어, 지도자가 세 사람이죠. 그 당시 동방 원정의 책임자가 크라수스였습니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를 공격하다가, 파르티아가 동방이니까, 파르티아를 공격하다가 전사합니다. 황제급이 전사하니까 어,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까르의 전투라고 세계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투입니다. 여기서 3두 정치 중에서 한 우두머리인 크락수스가 전사하자 남았던 이제 어, 카이사르와 폼페스와 치열한 양자 권력투쟁을 벌입니다. <목소리> 이 권력 투쟁 끝에 약화된 틈을 타고 여러분 들어보셨던 안토니우스가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합니다. 안토니우스도 비옥한 파르티아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로마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도 파르티아와 공격하면서 소위 말한 일성, 일패, 일무, 진퇴 양난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결코 파르티아를 극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이후에 로마는 파르티아를 공격하지 않는 것을 불문으로 삼고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보다도 화평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비옥한 동쪽의 파르티아를 포기하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지중해에서 스페인까지 지중해 서쪽을 어쟁폐하고 로마 제국을 팽창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이제 파르티아는 굉장히 중요하고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전쟁은 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세계사의 전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 파르티아와 어, 로마 사이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이는 국창지대이기 때문에 두 제국 사이에 서로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치열한 논쟁 이것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인데 결코 아르메니아는 어떤 특정 나라의 전용, 존용물이 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사실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그 중간 땅에, 어, 지금은 독립해 있지만 그 사이에 스스로 차지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러시아와 오스만 터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고 하는 100만 이상의 희생이 났던 것도 그, 그 당시 아르메니아를 차지하고자 하는 아, 국제 간의 대리, 대결이 1차 세계대전 20세기까지도 지속됐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르메니아였습니다. 구조들을 보면, 어, 로마 병사와 파르티아 병사들이 전쟁하는 장면, 또 파르티아인들의 중요한 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그리스를 이어받았던 로마의 복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알수 있고, 자세히 보면 이제 로마와고 조금 다른 머리 형태나 두구나 모자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게 로마인이구나 파르티아인이구나 구분하게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이제 아 이런 복식이나 어, 이런 머리 모양이나 이런 모자나 또긴 청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게 파르티아인이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르티아와 로마와의 이제 관계에 집중했지만, 그렇다면 동쪽에 있는 중국과 파르티아의 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실크나 진주를 그리고 남쪽의 인도에서 가져왔던 철을 로마로 수출해서 어마어마한 중간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럼 파르티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물품들은 파르티아 자체의 물품보다는 로마로부터 또 인도로부터 그 아라비아 남부로부터 다양한 향료나 향수나 과일, 피역 또 사자와 가젤 같은 진귀한 동물들이 파르티아를 통해서 중국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리가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 말기의 일부 유리가 신라에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발티아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 때 5세기의 유리가 어 신라에서 왔다는 것은 고분에서 발굴된 25점의 유리 제품에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유리는 어 사산조 페르시아 직전의 발티아에서 왔을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그럼 중국 의 입장에서는 하니 그비옥한 로마와 물산이 풍부한 로마와 직접 교역하면 파르티아를 거치지 않고 더 많은 물건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데, 어, 파르티아를 빼고 직접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파르티아 몰래 반초 가맹 같은 장군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워낙 강한 파르티아를 거치지 않고는 갈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발, 발각이 되고 또 파르티아가 자기를 빼고 중국과 로마의 직접 교통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허점을 이용해서 파르티아가 단단한 국제교역으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 보니까 중국 기록에 의하면 파르티아의 중국 물건만 전담으로 파는 중국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발티아에서 얼마만큼 중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발티아의 중국 상수시장이 이제 존재했겠죠. 이건 이제 로마에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팔티아에서 어, 발견됐던 그 박물관 유물 중에 이런 이제 실크가 나왔는데, 이 실크를 보니까 기원전 2세기 건데, 어, 실크가 나왔던 것은 중국의 실크가 이미 어, 파르티아 제국에 통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건, 어, 뭐 들어보셨나요? 바로 중국 한나라의 관료로서 이제 서역 경영을 위해서 이제 파르티아까지 파견되었던 실크로드 개척자가 장건입니다. 어, 기원 전 126년이니까 어, 기원전 2세기 때 인물이죠. 이분이 안식국이라고 불리는 팔티아를 다녀와서 그 인상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그장군은 팔티아를 보고 그 세련된 도시 문명에 깜짝 놀랐고 중국에 못지 않는 문명 수준이나 과학 기술이나 그 풍성한 제품에 눈이 휘두른 거졌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파르티아의 중요 도시들이 자기가 봤던 세계 최고의 도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서역을 행차하는 이장군의 서역 행차도가 그림으로 지금 잘 나타나 있고요. 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 장군을장군의 묘사를 직접 읽어보면, 안식국은, 즉 파르티아는 수천리 서쪽에 있는 나라다. 저, 트란스옥시아나, 그것은 아랄해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트란스옥시아나에 있는 월지라는 나라의 서쪽에 있다. 도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경작을 하는데 쌀과 밀농사를 짓는다. 포도로부터 훌륭한 와인을 생산한다. 그 당시 파르티아가 와인을 생산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도시, 도시의 성벽을, 성벽을 둘러싸고 방비를, 방비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수백 개의 마을과 도시가 있다. 오, 보통 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화폐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왕의 모습이 그 은하에 주조되어 있다. 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의 얼굴이 새겨진 새 화폐가 즉시 만들어진다. 편편한 가죽종이의 기록을 한다. 이건 아무래도 양피지겠죠. 이 파르티아의 서쪽에는 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있고, 북쪽에는 또 서르카이나 지방이 있다. 그 당시 그 지리적 위치나 명칭도 비교적 정확하게 서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 파르티아와 중국이 정규적인 교역을 했다는 중국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매년 다섯 차례 내지 여섯 차례 공식 차절단이 가고 또 그 물건을 수입해야 될 사회적 수혜가 폭증하면 한해열 차례씩 사절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당연히 파르티아도 중국에 사신을 보냈겠죠. 그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로 미뤄봐서 이제 파르티아와 어, 중국 사이에도 상당히 광범위한 어, 그런 정치적, 어, 경제적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서로 주고받는 이 교류의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또 다른 큰 의미는 그 당시 불교가 번성했습니다 그 바로 파르테아와 인도의 접경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지금 파키스탄 쪽에 있는 거죠 인도 북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불교는 인도 북쪽의 간다라를 통해서 실크도를 거쳐서 고구려를 통해서 이제 신라 한반도에 전해졌다고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때 파르테아도 간다라에 있는 불교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 우리 한반도에 전하는데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는 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어이 이제 거기서 에 발견된 여러 유물들은 이란과 또 대영박물관 쪽에 잘 전시되고 있는데 이런 파리티아의 기병의 상이라든지. 또 파르티아의 얼굴에 나타난 이런 분수대, 또 이세기의 부조들, 또 파르티아가 지배했던 모술 지금 이라크 지방입니다. 모술 지방에서 발견되었던 보석 공예들을 보면 이 어떤 터키석과 홍옥과 사파이어가 달린 이 화려함과 정교함이 이렇게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문명 수준이나 어떤 사치가, 어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런 유물들과 비교해봐도 어떤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결국 기원 후 224년 절대 왕국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500년 로마에 맞으면서. 번영을 누렸던 파르티아도 결국 지방 분권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지방 어 도후들이 어 세력을 키워서 중앙 정부의 발랄을 일으키고 또 내부로 약화되고 또 내부에서는 서로 왕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일어나자 이제 외부에서 숨지게 살던 작은 나라들이 소위 말은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혼란 속에서 혼란을 딛고 다시 그 일대를 천하통일한 것이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파르티아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토양이기 때문에 파르티아를 이어받았던 사산조 페르시아로도 그 파르티아의 전통과 가버넌스와 역참제도와 그 관료제도를 거의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케메네아 페르시아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했던 이 페르시아의 대전통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650년까지 1200년 유지했고 파르티아 이후에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사산조 페르시아도 어, 전국을 12개 주로 편성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사산조 페르시아는 조라스트교를 국교로 재택합니다. 물론 조라스트교는 그 이전 파르티아나 또그 이전 아케메니아 페르시아에서도 주민들의 주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에게 유행했던 신앙이었지 어떤 제도권 종교로 국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처음으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조라스트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처음으로 정교 일체 체제를 마련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교 일치 체제가 왜 위험한가 하면요. 로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오도아케르께 멸망해도 제국은 멸망해도 정교는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정교 일치 체제란 것은 정치 권이 멸망하면 정교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 일치 체제가 효율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조라스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650년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조라스에게도 그의 명맥을 찾기 힘들 정도로 쇠퇴해 버립니다 보십시오 고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까지 1200년간 민중의 귀청 종교라면 인류 역사상에서 1200년 주민들이 믿고 신봉해왔던 종교라면 지금은 기독교, 이슬람 못지않게 이것이 퍼져 있어야 상식적으로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라스트교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멸망해버리고 그 종교의 초토화 속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1400년간 그오리엔터서아시아의 이슬람이 주던 종교로 자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는 어, 서쪽에는 바로 로마를 이어받았던 동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흔히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하죠 Non c a d a i farfaldone amoroso Notte giorno d'intorno g i r a n o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과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가 그이전에 파르테아와 로마와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500년 쟁패했다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가 똑같은 유프라테스강을 경계로 서로 쟁패하게 됩니다. 여기는 400년 쟁패합니다. 그 중에. 300년 전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소모 전쟁을 부립니다. 이게 600년대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세계인말적 현상이 최극성기에 도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대 동아시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흔히 들어보셨죠? 5호 16국 시대입니다. 다섯 오랑케와 16나라가 남북조로 나눠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이런 쟁패와 혼란과 전쟁과 갈등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걸 이제 수습하고 했던 게 수나라 당나라 바로 그 시기입니다 수나라 당나라가 천하통일하에 직전의 대혼란상태 그리고 지구성화의 또 반대쪽에서는 바로 두 슈퍼파워인 사산조 페르시아와 비잔틴 제국이 300년간 전쟁하는 겁니다 300년간 전쟁을 경험했을 때 그 비집의 민족들의 삶을 여러분 남 상상해 보십시오. 300년간 약탈, 수탈, 전쟁 경제를 경험했겠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 집단이 등장해서 의식주를 보장해 주고 내일의 삶을 약속해 준다면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블랙홀 상태가 300년간 기다려져 왔겠죠. 이때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와 동로마 제국의 사각지대인 남쪽의 메카에서 무하마트라는 한 상인 집단이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로 무장하고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북상해서 서쪽에 있는 비잔틴 제국과 동쪽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를 동시에 무너뜨리면서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새로운 이슬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651년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사산조 페르시아는 이슬람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마지막 페르시아 전통을 어, 이어갔던 과도기적인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부터는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긴밀한 기류를 합니다. 바로 삼국시대 어, 통일 직전의 신라시대입니다. 신라 고분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25점의 유리제품이 발견됐습니다. 황남 대총이라고 알려져 있는 98호번 금영총 서봉총 천마총에서 유리 제품이 쏟아져 나왔는데 초창기 그것이 발굴됐을 때는 이게 우리 신라 장인들의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 고분에서 무기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과학이 너무 발전해갔고요. 여러분 AI 같은 첨단 엔지니어 이런 기술 분야만 어, 이것이 접목되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에도 이 과학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성분 분석을 해서 DNA 분석을 하고 또 요즘은 사이버 박물관이 돼서 전 세계 유물과 온라인으로 일대일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분으로 어떤 기술로 어디에서 제작됐다는 게 추적 비교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왕묘국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 제품이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로마와 페르시아형 유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유통된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문화의 원형과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요.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콘스탄티노프에서 이제 출발했던 대상들이 테란을 어, 거쳐서 중아시아의 앙 부카르 사마르칸드를 거쳐서 중국 장안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로는 이게 일본 물류 고속도로인데 사산조 페르시아로부터는 이 1만 킬로의 실크를 두고 한반도와 서쪽 끝까지는 거의 동시 패션이라고 할 정도로 1년 단위로 어, 이곳에서 생산된 물건 패션 트렌드 디자인이 한1년 뒤에는 한반도에 그대로 유행되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 정보, 통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말기입니다.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물도 비교적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특히 이란 쪽에 낙시 로스탐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 바위에 부조로서그 역사를 어, 기록해 놓았는데 사프로 어, 1세 황제가 전성기인데 이때 놀랍게도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말을 탄사프로1세 황제가 있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주 정제된 옷을 입고 있는 귀족풍의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누구냐 했더만 동로마 황제 발레니아누스라고 확인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서양 역사를 보면 항상 동로마 제국과 서면 사산조 페르시아의 전투에서는 로마가 동로마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익숙해왔는데 막상 제가 이란에 가서 서면 사산조 페르시아의 기록들이나 이런 기록으로 나 어, 이제 조각으로 나타난 거대한 바위비화을 보니까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리거나 또 이게 발굽 아래에 지팔비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조각으로 만들어 놓아서 처음에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 또 다른 걸 보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발로 짓누르고 있고, 그발 밑에 뭐, 찌그러진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로마, 동로마 황제 발레니아누스고, 이걸 짓밟고 있는 이 황제가 바로, 어, 사산조 피레시아의 사프로 1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 이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 우리는, 굳이 로마 편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제3자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세계사인식의 주체가 돼서, 이쪽 생각과 이쪽 생각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보는 게, 이게 지성적 태도고, 우리가 세계사와 인류사를 바라보는 보다 균형감각이 있는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절대로 편들기가 아닙니다. 어,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 이슬람이 바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사산조 페르시아의 유역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 사산조 페르시아의 중심 도시가 그테시폰이라고 하는데 그, 크테, 그테시폰은 주 바그다도 남쪽 한 30km, 바그다도 바로 남쪽에 있는 어, 고대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사산조 페르시아의 궁정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지금 한참 이제 복원 중에 있습니다. 이 크테시폰 어,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의 왕궁터도 이걸 사르베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금 이제 조악하지만 어, 지금 복원 중에 있어서 뭐이 정도가 어, 지상으로 드러난 중요한 사산조 페르시아의 어,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 장식됐던 주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피지에 나타난 모든 기록들을 이제 해서 예술가들이 복원 해난 사산조 페르시아 왕족의 복식입니다. 이 복식을 보면은 긴 바지에 아주 정교한 무늬가 들어갔던 옷을 입고 이제, 어, 약간 히잡과터번을 두른 모습들, 오늘날이란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복식에 새겨져 있던 이 문양이나 디자인들이 전형적인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라는 것은 동물과 사람의 문양을 쓰지 않고 꽃잎과 나뭇잎을 가지고 어떤 기학적 모양으로 만든 것이 우리가 아라베스크라 그럽니다. 반복과 대칭이 그 특징이죠. 시작도 끝도 동서남북도 없는 이것이 바로 신의 모습을 예술로 형상화한 것이 아라베스크입니다. 그 아라베스크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바로 이슬람 이전의 사산조 페르시아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복식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 세계사에서 굉장히 경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대간이라는 계층이 때 형성됩니다. 중산층이죠. 이제 조세 개혁과 토지 대장의 작성으로서 대간이라고 하는 소규모 토지 부유자가 학업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짐, 징세 담당관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나중에 성장해서 어, 중세 서아시아의 조직적인 거의 최초라할수 있는 중산층으로 형성되고 이런 상인계층들이 후일 이슬람 시대 이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이슬람이 상업 종교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세계로 전파하는 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고 이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 국교를 주라스드교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제 생소하지만 주라스드교의 설명을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라스드교는 우리가 배화교라고 얘기하는데 배화교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불을 섬긴다고 중국 사람들이 배화교라고 했는데 불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어, 이건 뭔가 하면 어, 세상은 기원전 7세기 조라스라는 성자에 의해서 이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바로 아우라마저라는 최고 신이 있고, 광명과 희망과 선의 상징이다. 그걸 꺾기 위해서 계속 어둠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이런 밝음과 참과 선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불을 밝혀서 어둠을 대치하는. 어, 최고신 아우라마저드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의뢰이다. 그리고 이제 조라스트계의 특징은 이 우주를 처음부터 이원론적인 대립의 관계로 봤습니다. 빛과 어둠, 성과 악, 진실과 거짓, 삶과 죽음, 어떤 천사와 사탄, 그 대결 구도를 통해서 결국 선이 승리하고 밝음이 승리하고 최고신인 아우라마저드가 세상의 악을 이제 소멸한다는 어, 이런 의지를, 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라스트교가 우리가 서아시아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된 최초의 일신교라고 보고 이 조라스트교의 전통에서 나중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교리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리의 기본은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입니다. 후마타, 훅사타, 후바르샤타. 다시 말하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그 좋은 말은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을 선순환적으로 바꾸어가는 교리. 간단순하지만 어, 굉장히 기가 막힌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라스드교가 얼마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종교였나 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성평등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니, 뭐 기독교에서는 아담을 먼저 하느님이 빚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로 이브 하와를 빚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조라스드교는 남녀가 완전히 탄생이 평등하고, 또, 영적인 평등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평등까지도 강조하는 완벽한 양성 평등으로 시작했다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선의 세계인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썩어서 오염의 물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죽음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그 소임을 당한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의 영역에 오염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 흙과 물과 불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탑이라고 부르는 그림스 보이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정제된 사제가 그 침묵의 탑 안으로 시신을 가져가서 탁자 위에서 흙에 묻으면 흙이 오염되니까 이걸 조금은 잔혹한 방식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시신을 정갈하게 잘라서 바로 독수리가 그 시신을 쪼아먹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독수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허니 우리가 얘기하는 조장입니다 그 세조자죠 그리고 남은 뼈는 독수리가 뼈까지는 먹지 못하니까 뼈는 나중에 모아서 따로 처리하는 어, 이런 종교적 풍습을 가지고 있고 이 그야말로 영혼은 영혼도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도 오염되지 않고 독수리를 통해서 하늘로 올리는 어, 이런 이제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조라스트 교의 사제를 우리가 마기라고 합니다 복수는 마구스인데 이 조라스트 사제가 만들어내는 이 종교의식을 형용사로 매직입니다 마기가 하는 그래서 매직이 우리가 굉장히 신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 매직쇼, 매지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마귀 매직이 조라스교의 사제에서 이제 탄생됐던 겁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성서적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귀중한 물건 세 개를 갖고 오잖아요. 유향, 몰약, 황금입니다. 그 유향은 오만의 살랄라에서, 몰약은 예멘에서, 그중에 가장 그 당시 고귀했던 물건 세계를 세상을 새로 밝혀줄 구세주 아기 예수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동방과사가 이제 우리가 종교학에서는 바로 조라스트교의 사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탄생이나 발전에 있어서도 이 조라스트교의 전통이 유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조라스계의 이원론적 세계 선과 선사와 어, 사탄 이생과 저성 천국과 지옥이란 이 개념이 후일 유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제 유럽 세계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한다든지 태양을 기리는 선데이 일요일을 어, 안식일로 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종교학에서 어, 조라수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산조 페르시아의 문화는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 초기 역사를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사산조 페르시아가 우리 역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day when I came home at lunchtime, I heard a funny noise. Went out to the backyard to find out.